네, 저희 집 비염 비법 솔방울 아로마 오일 그다음 세 번째 바로 토마토입니다. 비염을 개선한 김현조 가족의 마지막 비법 바로 붉은 빛의 슈퍼푸드 토마토였습니다. 토마토는 알레르기성 비염뿐만 아니라 아토피, 천식 등 환절기 피부와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토마토 껍질 속에 나린게닌 칼코니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알레르기나 면역계에 작용하는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만성 알레르기성 비염 완화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도 토마토 섭취 후 알레르기 비염과 폐기능이 개선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손조심해야 돼. 나 어두운 점을 잘라볼게. 토마토 요리 삼매경에 빠진 아이들. 토마토 간식을 줄 때마다 꼭 곁들이는 재료가 있다고요?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갈아 먹는 것보다 아보카도를 넣어서 같이 갈아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 개선 아보카도와 토마토를 넣은 뒤 적당량의 꿀을 넣으면 달콤함은 물론 피로 회복도 도와준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토마토 주스 완성이야. 엄청 달콤해, 선아야. 사람 맛있어요? 아이 같은 경우는 먹는 거를 좀더 많이 신경을 쓰게 돼요. 채소 중에서도 이제 토마토가 비염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토마토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집에서 떨어지지 않는 채소예요. 그렇다면 토마토를 더 똑똑하게 먹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토마토를 사용하기 전에 토마토 같은 경우는 꼭지를 떼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꼭지 사이사이로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보관하실 때는 꼭지를 꼭 떼서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요리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요리는 토마토와 시금치를 활용한 토마토 시금치 카레, 그리고 두 번째 요리는 토마토와 연근을 활용해서 토마토 연근 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토마토를 썰때 지저분해지기 쉽잖아요. 이렇게 잘라버리면 더 많이 과즙이 흘러내리죠. 자세히 보면은 이 골이 보여요. 이 골을 따라서 썰어주시면은 훨씬 덜 지저분하게 토마토를 썰수 있고요.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 더욱 깔끔해졌죠? 토마토 요리법도 간단한데요. 마늘과 양파, 버섯을 볶다가 손질된 토마토를 같이 볶아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금치가 녹황색 채소라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고요. 또 토마토와도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서 요리할 때 함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물과 우유까지 넣어준 뒤 카레가루를 넣고 한 소금 더 끓여주면 풍미가 제대로 진한 향기가 전해져 오는 토마토 시금치 카레 완성! 토마토 주스를 드실 때이 껍질이 입에 꺼끌꺼끌 걸린다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겉부분에다가 열십자로 내주신 다음에요. 끓는 물에다가 한 30초에서 40초 정도만 살짝 데친 다음에 껍질을 벗겨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벗겨주실 수가 있어요. 토마토는 기름과 함께 가열 조리해주면 껍질에 딱 달라붙어 있는 지용성 성분들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게 되어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연근에는 글루타치온과 탄닌 등이 풍부하여 체내 만성염증을 완화해주고 해독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같이 요리할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비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비염을 한 방에 날려줄 토마토 요리들 참 쉽죠잉? 큰 일교차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요즘 영양만점 토마토로 환절기 건강 지키시길 바랄게요.